나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버스를 탈 수 없었다. You can combine those two sentences together by linking up this 그래서 to the last word of the previous sentence. In this case, 없었다 and 그래서 together. Then you get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탈 수 없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슬펐다. 그래서 나는 울었다. 슬펐다 and 그래서 then you get 슬퍼서 그 이야기가 너무 슬퍼서 나는 울었다. 이 책은 만 원이다. 그리고 저 책은 2만 원이다. 이다. And 그리고 이고 이 책은 만 원이고 저 책은 2만 원이다. 나는 빵을 먹었다. 그리고 누나는 사과를 먹었다. 먹었다. And 그리고 먹었고 나는 빵을 먹었고 누나는 사과를 먹었다. 그리고 usually means and, but sometimes it means kind of like and then or after that. 나는 빵을 먹었다. 그리고 학교에 갔다. When this 그리고 is used as and then or after that, you don't use the past form but just the basic form when you combine it with 그리고. 먹다. 그리고 먹고 나는 빵을 먹고 학교에 갔다. 'Instead of 그리고, let's put 그러면서 this time. 나는 빵을 먹었다. 그러면서 학교에 갔다. 먹다 and 그러면서 then you get 먹으면서 나는 빵을 먹으면서 학교에 갔다.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아닌 척한다. 좋아한다 and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그는 그녀를 좋아하면서 아닌 척한다. 나는 알람까지 맞춰 놓았다. 하지만 또 늦게 일어났다. 놓았다 and 하지만 놓았지만 나는 알람까지 맞춰 놓았지만 또 늦게 일어났다. 나는 한때 김치를 싫어했다.
하지만 지금은 김치를 좋아한다. 싫어했다. And 하지만 싫어했지만 나는 한때 김치를 싫어했지만 지금은 좋아한다.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이거 얼마야? 들다. 그런데 드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얼마야? 한 사람의 사탕 두 개씩이야. 그런데 너는 왜 세 개 집었니? 이야. 그런데 인데 한 사람의 사탕 두 개씩인데 너는 왜 세 개 집었니? 지금 주문해. 그러면 10분 후에 내가 가지러 갈게. 주문하다. And 그러면 주문하면 지금 주문하면 10분 후에 내가 가지러 갈게. Now let's compare following two examples. 내일 비가 오면 뭐 할까? 내일 비가 와도 축구 할 거야. I just wanted to give you a comparison between 그러면 and 그래도. 너의 평판이 안 좋아.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 좋아. And 그래도 좋아도 너의 평판이 안 좋아도 나는 너를 믿어. 옆을 보면서 걸었다. 그러다가 나무에 부딪혔다. 걸었다. And 그러다가 걷다가 옆을 보면서 걷다가 나무에 부딪혔다. 저번에는 내가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가 해. 했어. And 그러니까 then you get 했으니까. 저번에는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너가 해. 이거 내일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어려워. 이거 보면서 해. 이 설명서는 글씨가 너무 작아. 이거보다 작은 거 많은데? 그리고 설명이 너무 길어.
그래서 혼자 만드는 법 알아내려고. 근데 넌 이거 안 만들어? 너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왔어. 너도 설명서 읽기 싫구나. 아니? 그냥 너 잘하고 있나 걱정돼서. 뭐? 걱정? 하, 뻥치네. 정말이야? 난 이미 다 만들었어. 그 말을 믿으라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봐. 스스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참된 배움의 자세란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염탐하러 왔잖아. 너는 친구를 믿는 방법부터 배워야겠다. 진짜인가?